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지 몰랐지만 그분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 베드로 궁금했을 겁니다. 저분이 누구였을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여 허기에 지쳐있는 제자들, 그들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대하십니다. 조반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애타는 사랑의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에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고 또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의 사랑이 회복됐다면 그것은 말로만 그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양무리들 맡기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이 시간에도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진정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